네, 안녕하십니까. 이로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다음부터는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2의 그 방송이 시작하면 그 방송의 참가자들 위주로 이야기를 꾸려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이야기는 그때까지 방송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방송 안 하면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 오늘도 새로운 방송 핑계거리. 드디어 불타는 트롯맨이 첫 방송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용이 그런 언제쯤 할첫 방송 할 것인가 뭐 이런 예측 기사 지난주에 나간 기사였는데 오보였습니다. 틀렸습니다. 불타는 토론회의 첫 방송은 12월 20일 화요일이 됐습니다. 저희 매체 예측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관측은 가능했어요. 화수목 중에 할 것이다. 그런데 목요일은 안할 것이다. 화요일, 수요일 50%의 찍기 싸움에서 틀렸습니다. 왜 화요일로 생각을 못하고 수요일로 예상을 했느냐? 그 이유는 9월 초부터 MBN이 수요일에다가 굉장히 공을 들여왔어요. 그 전까지 형국은 주중 종합편성 채널 데일리 시청률 순위를 보면 1위는 대부분이 TV조선이에요. 특히 화수목은 굳건했어요. 1위가 TV조선의 메인 뉴스인 TV조선 뉴스9이거나 화수목에 배치되어 있는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이었어요. 화수목을 채우고 있는 TV조선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자면 화요일, 화요일은 밤이 좋아. 수요일, 수요일은 밤이 좋아. 목요일은 국가가 부른다였어요. 이렇게 굳건했어요. 이 4개 예능 프로그램이나 뉴스 프로그램이 1위를 하고 나머지 2위하고. 그런데 9월 초에 이변이 생겼어요. 그 서희진 군단이 크레아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MBN과 힘을 합칠 때만 해도 첫 작품이 불타는 토론맨일 줄 알았는데 9월 초부터 MBN과 합작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첫 번째 방송이 우리들의 트로트였어요. 9월 7일이었죠. 이때가 추석 연휴 막 시작할 때였는데 우리들의 트로트, 그 다음에 우리들의 남진, 그리고 이제 10월달에는 우리들의 쇼10 이런 방송을 계속 크레아 스튜디오가 내놓으면서 MBN이 꾸준히 9월 초부터 수요일은 다 이겼어요. TV조선을. 여전히 화요일과 목요일을. 그리고 다른 요일도 보면 그이 화수목 예능 프로그램 특징이 뭐냐면 TV조선이 그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국민가수 여기서 출연했던 출연자들을 이용한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을 확장한 프로그램들이 화수목을 다 주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희진 군단이 수요일 시장에 들어오면서 9월 초부터 완벽하게 화수목을 꽉 잡고 있던 주중 시장을 꽉 잡고 있던 TV조선의 수요일을 빼갔어요. TV조선도 이런 분위기를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9월 7일에 뭘 배치했냐면 추석 특집 송가인 2022 전국투어 콘서트를 배치했어요. 송가인은 팬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송가인이면 서희진 군단의 우리들의 트로트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졌어요. 그러면서 9월달 내내 뭐 우리들의 트로트, 우리들의 남진이 다 승리를 했고 10월달에 우리들의 쇼10을 배치하면서 10월달에 4번의 수요일날 TV조선 격돌을 했는데 4번 다 MBN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8월 달까지는 화수목을 확실히 TV조선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수요일은 더 이상 TV조선의 땅이 아닌 MBN의 땅이 된 거죠. 물론 밤 10시 메인 프로그램이지만 여하튼 그 시간대에서 1, 2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황금 시간대여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수요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불타는 트롯맨이 딱 시작한다고 갑자기 시청이 오르지 않거든요. 수요일에는 MBN.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왜냐면 트롯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 고정적이에요. 그 시청자층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수요일 날은 확실히 좀 MBN으로 붙여놓겠다 이런 9월 작업을 착한 걸로 보였기 때문에 수요일 날 불타는 토론민이 방송될 것이다 예상을 했던 거였죠. 미스터 트로트는 언제 방송할까요? 목요일이에요 무조건. 왜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2, 국민가수 다 목요일 날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은 큰 이변이 없는 한 모르죠 내부적으로 이제 서희진도 나갔겠다 우리. 맛부터 보자고 수요일 날딱 편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맞대결에 대해서는 서로 부담도 크고 또 하나는 정통성이 있으니 목요일 날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표된 건 12월 20일 화요일이에요. 왜? 9월 달부터 그렇게 털을 다져놓았던 수요일을 버리고 화요일로 갔을까요? 그보다 먼저 왜 12월 20일이 첫 방송일까요? 지금까지 TV조선 예능은 12월 초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3회, 4회 어느 정도 물이 올랐을 때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시즌을 맞이하는 게 방식이었죠. 그래서 TV조선은
뭐 10월 25일날, 10월 31일날 목요일이 겹치면 다른 방송국에서 엄청나게 뭐 크게 막뭐 가요대전도 하고 막그큰 방송 하잖아요. 그냥 오디션 갔어요. 알겠어요. 그만큼 미스터트롯 쟁쟁했거든요. 시청률이 뭐 2, 30% 나오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었어요.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 지금 계산으로는 12월 초에 끝나요. 근데 16강을 간다. 그러면 12월 6일 아니면 7일이거든요. 그주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편성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16강 간다고 계산해놓고 편성을 해야지. 그럼 그 다음 주에 시작하면 되는데, 행여 한국은 아니지만 아시아 뭐 이북으로 열리는 월드컵이니까 또 8강, 4강 갈수 있으니까 12월 20일이면 결승까지 끝나. 결승이 그주 일요일날 끝나고 그 이틀 뒤에는 화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월드컵이, 왜냐면 이번 월드컵이 10시 때 경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은 떨어진다고 해도 만약에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나라 경기는 아니어도 16강전, 8강전, 4강 결승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안전하게 월드컵이 끝난 뒤로 잡은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수요일로 강행을 하자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트롯 업계에서 그 미스터 트로트와 불타는 트롯맨을 편성하면서 가장 원하지만 가장 두려운 호암마마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탑세븐이에요. 탑세븐이 뜨면 다 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로트가 같은 요일에 편성을 했다. 그래서 딱 이제 같은 요일에 방송이 되는데 그날 같은 시간대에 어디 뭐 지상파 프로그램에서 탑세븐 중에 한 두세 명 나오는 프로그램 편성한다. 어디가 1등할까요? 지상파 탑세븐 1등이에요. 무조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탑세븐 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뭐 불타는 트롯맨을 하고 미스터 트롯2를 하고 우리 뭐 임영웅 같은 김호중 같은 영탁 같은 스타가 나오겠느냐? 이 그들은 이미 탄탄해 팬덤이. 그러니까 이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뭐 영탁이나 임영웅 뭐 김호중 이런 사람이 어디 한 군데 침투한 나오면 거기가 시청률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 팬덤은 새로운 스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스타가 심사위원 나오니까 우리 스타의 심사평을 듣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 본다고요. 그 여실히 드러난 게 10월달까지 막강하게 수요일은 MBN의 땅이었어요. 그게 딱 틀어졌어요. 11월 9일날. 왜냐? MBN이 야금야금 수요일은 우리 땅이야. 이제 딱 해서 이제 깃발 꽂고 이건 우리 땅 해놨는데 TV조선은 그래 수요일은 니네 가져. 우리 나눠 먹자. 우리가 대신 화, 목, 은 갖고 니네가 수요일을 갖자. 나눠 갖자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수요일을 뺏어오려고 할까요? 당연히 뺏어와야죠. 그래가지고 준비한 게 뭐냐면 복덩이 들고예요. 송가인 카드는 한번 실패를 했어요. 9월 첫 번째 격돌에서 송가인 전국토 콘서트를 배치했는데 아슬아슬한 차이긴 하지만 졌어요. 그 대결에서 진게 MBN이 수요일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이 됐죠. 오케이, 송가인 받고 김호중 더. 김호중 송가인 출연한 복덩이 들고가 11월 9일에 첫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4.6. 그 전까지 1위를 달리던 우리들의 쇼텐이 3.8. 드디어 9월, 10월 두달 동안 내줬던 수요일을 복덩이 들고가 되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뭐. 첫 방송은 또알수 없는 게 관심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주가 중요했죠. 그 다음 주 11월 16일 날 복동이 들고 4.1, 4.6에서 0.5 정도 내려왔죠. 그런데 우리들의 쇼 10도 3.4, 3.8에서 0.4가 내려왔어요. 둘다 0.5, 0.4가 내려왔지만 1, 2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즉 역시 김호중까지 가세하니까 송가인 더하기 김호중 카드가 서해진 군단을 이겼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수요일에 공을 들였던 MBN이 수요일 맞대결이 이제 쉽지 않아진 거예요. 왜냐면 복동이 들고는 계속 갈 거니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수요일을 편성을 하게 되면 미스터 트롯2와의 대결에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불타는 트롯맨과 복동이 들고의 대결이 더 관심이 갖게 되는 분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동일 요일 같은 시간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발 비켜서 화요일로 간 거죠. 목요일로 갈순 없으니까. 화요일은 밤미조가 있어요. 여기 기본적으로 미스트롯2 출연했던 사람들 위주에다가 이제 뭐 붐도 나오고 뭐 장민호도 나오고 뭐 탑세븐 약간 가세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호중처럼 탑세븐이 중심이 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오케이, 우리가 화요일은 밤의 조언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 NBA는 두달 넘게 수요일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은 수요일로 못 가고 화요일로 가는. 화요일은 밤의 조언 근데 시청률이 만만치 않아요. 그 목요일날 방송되는 국가가 부른다보다 더 높아요. 국가가 부른다가 한 4, 5%면 그래도 화요일은 밤이 좋아하는 5%대 6%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대결이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복동이 들고와 그러니까 탑세븐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려고 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편성이죠.
그런데 얘네도 보면 느낄 그런 게 11월 9일보다 일주일 뒤인 11월 6일 방송에서 두 프로그램이 다 0.5, 0.4가 내려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게 12월 20일 편성과 관계가 있어요. 이날 SBS에서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이 됐어요. 매주 경쟁 상대였어요. 그런데 이날 골 때리는 그녀들이 한 6.6%를 찍으면서 시청률이 평소보다 한 1% 정도 올랐어요. 그 1% 오른 게 양쪽에서 0.04를 빼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왜 갑자기 여기서 이 프로그램 시청률이 쫙 올랐을까요? 그렇죠. 이날 방송에 박지성하고 루이스 피구가 출연했어요. 루이스 피구, 전설적인 레전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뭐 박지성이 당연히 레전드인데 세계인이 인정해줄까? 이런 약간 그 뭐랄까 기대치 섞이면서 약간 그래도 약간 정말 레전드 맞나 이런 생각. 지금 손흥민은 확실하고 네, 우리 해버지라 불리는 박지성도 근데 막 루이스 피구 같은 세계적인 레전드가 박지성과 굉장히 친하게 막 얘기를 하는 모습이 눈길 끌었고 또 하나 루이스 피구가 어느 나라 대표팀 선수였을까요? 포르투갈이었죠. 우리가 이번에 어디가 격돌하죠? 포르투갈과 격돌하죠. 게다가 2000년 월드컵에서 가장 우리를 그 격동시켰던 건 아무래도 그 16강에서 안정환의 골든골 헤딩슛 8강에서 승부차기 홍명보의 마지막 슛도 있지만 그건 이미 16강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 이미 그 뽕에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고 아직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정신일 때 확 미친 게 언제였냐면 첫 경기에서 2-0으로 이겼어요. 미국은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가장 그 쉽게 봤던 미국한테 겨우 비기고 포르투갈전에서 아 뭐 비기기만 해도 근데 막 시작하자마자 그 예선 탈락이 확정된 포르투갈이 막 미국한테 골을 넣으면서 와 비기기만 해도 우리 간다 막 이런 분위기에 돼 있다가 갑자기 후반전 초반에 박지성 선수가 슛을 넣으면서 전 국민이 거기서 미친 거였거든요.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전 국민이 다 약간 이제 그 정신줄을 놓고 막 미쳐 있는데 선수들 같이 정신줄 놔가지고 16강 이기고 8강 이기고 막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모든 건 그 박지성의 골이었어요. 그 당시 포르투갈의 대표적인 선수가 루이스 피구였어요. 그 두 사람이 만난다. 이번에도 포르투갈전이 또 마지막 경기이고 이번에도 이길 수 있으려나 뭐 이런 관심이 모이면서 승리 쫙 오른 거예요. 그 여파가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아 12월에 빨리 편성하면 안 되겠구나. 월드컵은 보내드리고 하자. 아마 미스터 트롯 2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첫 방송 확정이 안 됐는데 12월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12월 20일이 있는 그주 이틀 뒤 목요일날 바로 편성을 하거나 모든 것도 빨리 시작할수록 좀 선점 효과가 있으니까 한 주 전 목요일에 할 가능성. 왜냐면 한 주 전 목요일도 사실 결승만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컵 열풍은 많이 끝날 거기 때문에 그 불타는 트로맨보다 한 주 빠른 목요일에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한 주 늦은 목요일에 편성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냐면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연말연시 분위기여가지고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있고 12월에 첫 방송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비슷하게 한 주 빠르게 하나 아니면 같은 주 목요일 날 첫 방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월드컵 끝나면 바로 드디어 우리가 한 7월? 뭐 여름부터 떠들어왔던 불타는 트로맨과 미스터 트로트의 대결이 시작될 것 같고 지금 예고편에서 벌써 이제 출연자들이 쫙 나와서 이번에 뭐 트레이닝복 입고 나와서 막 모습이 나왔는데 아 이제 우리들의 새로운 먹잇감들이 쫙 등장하기 시작하죠. 충분히 불타는 트로맨과 미스터 트로트를 성공시키고 최근 다시 주춤해진 트롯 열풍을 다시 살려주고 우리 구독자 늘려줄 새로운 스타들이 곧 찾아올 터이니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더 흥미진진한 대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